노란 고기까지 더해져 이것이 진짜 다삭한 불판 요리의 본 모습. 삼겹살 뒷고기를 물란 정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은 화룡 점장, 구수한 된장찌개까지.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요리계의 발명왕 박찬무 사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 판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너무 식당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남들 똑같이 모방하는 걸 저는 싫었어요.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좀 한번 구현해보고 싶어갖고. 남들과 같은 것은 거부한다. 먼저 사장님의 필살기를 들고 나오시는데 정말 거군요? 다시 봐도 구절판 접시 같기도 하고 비은 접시 같기도 한 다섯칸 불판. 이런 불판은 왜 만드시게 된 거죠? 이름을 다목적 요리장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손님들이 참 더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전체를 다 불판으로 쓸 수도 있고 이게 하나하나 드러내서 그때그때마다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재미있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사장님의 열정은 특허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다섯칸 불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도 개발. 제품뿐만 아니라 고기에도 샘솟는 아이디어의 씨앗을 거침없이 뿌리셨다는데 요식업계의 에디슨이시네요. 바로 그 결과 이 두툼한 고기에 노란 꽃을 피게 했다는 것. 그런데 분무기로 뿌리는 저 노란 액체는 손님들이 말한 강황이 맞는 건가요? 근데 저 보니까 고기가 노래요. 아, 예. 이게 이제 커큐민이라는 건데요. 커큐민. 오이, 강황이 아니라 커큐민? 커큐민은 우리가 인도산 강황의 뿌리에서 추출한 그런 폴리페놀 성분인데요. 이 커큐민이 담즙 배설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낮추어서 커큐민과 돼지고기는 같이 음식을 하면은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이 있어서 좋습니다. 열정의 에디슨 사장님. 강황의 주성분 커큐민 가루를 인도에서 직접 수입한 것도 모자라 1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기계를 구매. 가루를 커큐민 용액으로 바꾸는 작업을 직접 하신다고. 왜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이거를 이대로 해서 냉장고에다 이틀 숙성하는데 이 커큐민 숙성은 고기의 잡내를 제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다음에 더 건강한 고기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고. 맛은 물론 건강을 위한 고기계의 위대한 협력. 싶네요, 진짜. 그렇게 힘들게 만든 커큐민 용액으로 숙성한 고기를 손님 상에 나가기 전 1차 초벌하고 준비된 고기들은 망설이지 말고 돌격! 초벌된 고기 바통 이어받아 손님 상에서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 내며 노릇노릇 한 번 더 부어주면 윤기 잘잘 흐르는 맛도 건강도 다 잘.